안녕하세요. 광동경희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박영실 교수입니다. 4월 17일은 WFH, 세계혈우연맹이 혈우병과 출혈질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세계혈우인의 날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희귀질환인 혈우병과 그 중에서도 여성 혈우병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과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우병의 이환에 성별의 차이가 있을까요? 혈우병은 성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므로 보임자 여성이 출산한 생존 남아의 50%에서 혈우병이 이환되며 출산 생존 여아의 50%에서 보임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드물게 여자에서 보임자가 아닌 여성 혈우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 혈우병 환자의 발생은 여성의 X염색체 모두에서 8인자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이거나 터너 증후군에서 발생한 혈우병, 비임의적 X염색체 불활성화 등이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성 혈우병 환자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드물지만 여성에게도 혈우병 A, 혈우병 B일 확률은 존재합니다. 혈우병 아버지로부터 받은 X염색체와 보임자 어머니로부터 받은 X염색체가 모두 혈우병 유전자를 가진 경우, 또 혈우병 아버지로부터 X염색체를 받은 경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X염색체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비활성화되면 혈우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인 혈우병도 남성 혈우병과 같은 출혈 경향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시 과다출혈, 출산 후 장기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통해 남성보다 쉽게 혈우병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성의 경우 치료 시 월경, 임신, 출산에 대한 치료 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보임자 여성의 출혈 위험성은 어떠한가요? 혈우병 보임자 여성은 두 X염색체 중 하나만 질환에 이환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정상인의 약 50%의 8인자 혹은 9인자 활성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X염색체의 비임의적 불활성화로 인해 22에서 116%의 다양한 활성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X염색체의 비임의적 활성화가 있는 경우 활성도가 매우 낮아 출혈 위험이 증가하며 혈우병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출혈 위험성은 응고인자의 수치에 따라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임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어떻게 되나요? 혈우병에 가족력이 있는 여성과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혈우병 자녀를 가진 여성은 임신 전에 자신의 보임자 여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A형 혈우병 보임자 여성의 8번 응고인자 활성도는 임신 시 증가하여 대부분 정상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임신 말기까지도 낮은 8번 응고인자 활성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B형 혈우병 보임자 산모는 9번 응고인자 활성도가 임신 중 증가하지 않습니다. 혈우병 보임자 산모는 침습적 산전 진단, 임신 중절, 자연유산 등으로 임신 중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임자 산모의 8인자 혹은 9인자 활성도는 임신 전 활성도가 50% 미만인 경우 첫 진료 시 임신 28주와 34주에는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특히 임신 말기의 해당 혈액 응고인자 활성도 검사는 분만 시와 출산 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보임자 여성의 출산은 위험 부담이 높을 것 같은데요. 보임자 산모의 임신은 혈우병 치료 병원과 유기적 협력으로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만 시 산모의 혈액 응고인자 활성도가 검사되어야 하고 활성도가 50% 미만인 경우 산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 응고인자 투여가 필요합니다. 출산 후에도 잘 관리가 필요한데요. 임신으로 인해 높아진 8번 응고인자 활성도는 출산 후 급격히 감소하므로 보임자 여성의 경우 조기 및 만기, 산후 출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혈우병 자체도 희귀질환이지만 여성 혈우병은 더욱 희귀하여 사회 전반적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환자분들이 좀 더 만족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혈우병 환자분들 몸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